많은 언론이라든 매체들이 나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37%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은 14.1%인데요. 정말 큰 수치죠. 한국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가 정말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7%가 어떻게 개선된 건지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업종 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모든 남자 여자 임금을 통털어서 그런 평균을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온 거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나라 정말 불평등한 나라다, 남녀에 있어서 과연 그럴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저는 인정합니다. 남녀의 이런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좀 이렇게 여자를 좀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37%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불공평하다는 것도 있지만은 좀 그런 저희들의 한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평균을 낸 수치가 정말 다 싸잡아서 냈다는 거가 사람들이 불공평하다, 업종별로 나눠서 평균을 내야지 무작정 남녀를 다 합해서 하면은 그거는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에 한번 저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과연 남녀 임금 격차가 나는지 많이 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 타당한 임금 격차인지를 한번 저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 나라잖아요.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플랜트 쪽 내추럴 가스라든지 오일에 관련해 설계를 하고 있는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지금 두바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라든지 선박 플랜트가 화랑이었을 때는 그쪽에 많이 취업을 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근데 그쪽 분야가 이제 우리 산업을 일구고 나가니까 저는 그쪽 분야에서 남녀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이 타당한 거지 한번 제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직군만 한번 제가 기준을 정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플랜트 업계를 가보면은 특히나 현장에 가보면은 파이프, 배관, 뭐 용접, 뭐 족장 설치 이런 것들 현장에 가보면 모두가 남자입니다. 여자도 있긴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페인트칠이라든지 별로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포진을 해 있고 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고 많은 힘을 필요로 하고요. 제가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 사이트 갔을 때 했던 일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셨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지금 스테인리스 파이프 6인치짜리 파이프였고요. 그거를 절단하는 작업이었어요. 매뉴얼로, 손으로. 왜냐면은 거기 이제 천연가스를 뽑아내는 바다 한가운데 휴추선이었기 때문에 가스가 이제 주변에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꽃을 튀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라인더라든지 이런 걸로 자를 수가 없고 사람이 툴 가지고 맨몸으로 정말 잘라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요. 정확히 한 남자 6명이서 한 2일 정도를 자른 것 같아요. 2일 정도로. 2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 사이트에 가보면 여자 인원이 정말 여자가 없어요. 물론 거기에 여자를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이트 현장이라든지 그런 현장을 가보면은 제조업을 가보면은 여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없는 이유가 뭘까 제 생각을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회사가 여자를 기피하는 거죠. 남자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가 그런 직군을 회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자들이 그런 직군을 회피할까요? 제 생각에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회피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힘들고 물론 남자도 그런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돈을 많이 주지만 그렇게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은 여자들이 그런 직군을 좀 지원을 안 하는 것 같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객관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였던 회사가 그런 직군에 사람을 고용하는 데 있어서 여자보다 남자를 더 선호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가격이면은 이런 만약에 여자가 더 생산성 잘 나오고 더 임금이 더 적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여자를 고용해서 똑같은 일 시키고 더 적게 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겠죠. 하지만은 제가 실제로 느껴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남자보다 힘 센 여자도 많이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좀 봤을 때 남자가 피지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세고 좀 더 강하니까 그런 직군에 남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녀 임금격차 37%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직군만 봤을 때는 아마 37%가 더 날 겁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설계하는 직업이지만 사이트 말렛이라든지 해상 그런 현장을 나가보면은 사이트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이 저보다 훨씬 많아요. 저는 대학도 나오고 솔직히 말해서 뭐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저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거에 불만은 없어요. 왜? 해상에서 1년 동안 있어야 되죠.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불만이 전혀 없어요. 힘도 많이 써야 되죠. 위험하죠. 거기다 대고 제가 이거 불공평하다. 같은 일은 아니지만 같은 일이 아니니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나는 조금 받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부당한 주장 같습니다. 이 업계만 봤을 때 전체가 아닌. 그리고 37%가 나란 이유 중에서 하나는 여자들이 이제 기피를 안 하는 건 제 주관성이 생기지만 어떤 서비스 직군이나 서비스 직군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요. 서비스 직군보다 위험하고 많이 죽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일하다가 많이 죽고 하는 거 보면은 다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이런 힘든 곳에서 뭐 건설 현상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듣기 힘들고 저 들은 적이 없어요. 거의 다 남성분들이 그런 곳에서 안타깝게 사망하시거나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는 즉슨 남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더 힘든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기 때문에 뭐 그것이 어느 것이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민주주의과 사회에서 경제주의 체제에서 더 힘들고 위험한 사람들이 기피한 것에 대한 노동에 대한 값을 더 지불하는 것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임금 격차가 조선업 그리고 플랜트 업에 봤을 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엔지니어들은 그 사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수가 많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 평균을 내면은 남자가 훨씬 여자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이치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뭐 남녀 차별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또 제조업을 볼까요?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리고 뭐 제철 이런 쪽에 다 남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들을 안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여자들이 그런 쪽을 안 가기도 하고 또 생산성이 그런 힘든 직군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회사 측에서도 남자를 더 선호하는 거죠. 왜냐면 생산성이 높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런 제조업 기반에서 이 나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런 직군에서 임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해서 그거를 불평을 제기하는 거는 그건 좀 논리에 맞지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이런 임금 격차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두바이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플랜메이트가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에서 자라서 지금 두바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랜메이트 물어봤어요. 왜냐면 OECD 격차 보면은 미국은 한 18% 정도더라고요. 그 18%에서도 미국도 높다고 뭐 컴플레인을 많이 하죠. 왜냐면 평균은 14%니까. 그래서 어떻게 너희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줄일 수가 있냐. 우리나라는 37%나 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 전 여자친구가 포크레인 운전사였다는 거예요. 포크레인 운전사. 그거 정말 놀랐죠. 근데 포크레인 운전사인데 그 나이대가 20살인가? 되게 어린 나이였는데 포크레인 운전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정말 쇼킹했죠.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접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크레인 중장비 아니면 그런 현장직에서 여자들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플랜메이트 하는 말이 약간 남자들보다 물론 숫자는 적지만 그게 거의 보편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강한 여성을 뽑자면 자기는 미국에 있는 여성들이 강하지 않나 강함이 피지컬적으로 강한 여성들이지 않나 생각을 한대요. 왜냐면 그 친구 하는 말이 미국 여자들은 남자가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 왜냐면 그렇게 다 하니까 경찰이 됐든지 포크레인이 됐든지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물론 다 하고 있으면 불구하고 생산성의 입장에서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 친구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어떤 뭐 기계를 이용하는 거에 있어서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그 친구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차치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 플랜메이트를 한번 불러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자라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그 미국에서 자라고 그 친구의 전 여자친구였던 포크레인 운전사가 경험했던 거를 이 친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게 더 좀 더 신뢰성,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그 친구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es, Nick. First of all, about
girls and guys in the state, you can't compare what happening there like what happening in the whole world. I'm not gonna offend any the woman, but the girls instead they have really 100% right just like a man, and that's including everything. So the woman in state, she's really, for me, in my opinion, and you know me, I've been everywhere. I traveled like 37 countries in the world. I've been 85 cities in the world. I know how the woman and the girls there, and I know how the woman and the girls in state. In my opinion, in the state, the woman, they are the strongest woman in the world. I don't mean anything bad about the other girls in other country, other women in other country. I don't mean that, but what I meant, the woman in the state, they can do exactly the job that the man they can do. Exactly. She can work in mines, she can be taxi driver, she can work with everything, she can work in the heavy industry, she can work in cars industry, the heaviest industry in the world, they can do that. One of my friends, she was digger. She worked in caterpillar dealer in the site. So she was working hand in hand next to the man. Mm-hmm. So we have no problem to do anything she can do. To be fair, they don't pay her just like they pay the man. And that's fair enough. I can't tell you why. Because the physically, the woman, they can't have the same ability with the man. I'm not talking mentally. Mentally, they are good. But physically, that's normal. The man are stronger than woman. And we all know that. Like, if she's gonna do the job, like heavy job, She's working inside next to the man, like let's say about construction company or in developer company. Of course she work with him side to side. Why are they there to pay the man more than the woman? That's easy. Because man, he produce more than the woman. It's not because the woman she is bad, no. Because he can't do that. Physically he's able to do that. So my friend, she was working as a ticker and she's still working till now, by the way. In the side, she worked 30 shifts. Whoa. In the side, hand in hand with the man. She can't do that. Whoa. I'm pretty sure, like, not most of the country, but more than 60% from the country, women, they can't do that. They can't. So, in Korea, it's my just my opinion. The normal woman, they don't want to apply for that kind of heavy and dangerous industry. Uh-huh. So what do you want to tell them to decrease the gap between men and women? No, it's not about the gap. The gap is another story. Okay. I'm going to tell you something. They are not happy doing that. No. They are not happy doing that. Happy. Women, they love to go shopping, staying home, to care about their makeup, to care about their body, go spa, go swimming pool, go beach. They like that. But they have to do this because they have no option. In States? Yeah, she has no option. What? Imagine that you have two or three kids and there's no father. What are you gonna do? Why there is no father? There's so many reasons. We're not gonna take this reason. We can speak about this reason later. Okay. But what she can do? She's not gonna go out and ask money from everyone. She can get the job done. So she do this job by herself. So she can work anything. But even two shifts, three shifts. I know they work three shifts for 18 fucking hours every fucking day. Yeah, but and they get only one day off. She can work in the clothing store. She can do that. Well, why the American woman? Because this is the job she got. She can work in supermarket. She can work in Walmart. She can work in Starbucks. She can do that, but it's not enough. In terms of the money, she needs more money. More money. Yeah, life is not easy, especially for them. Okay. That's why. Remember what I told you at the beginning of this video. They are the strongest woman in this world. This is my opinion. And I believe from my experience, this is true. They have to do that because they have no option. They can't lay on the man. She has to work one shift, two shifts, like 16 hours a day. That's normal. That's really normal. 16 hours, sometimes 18 hours, sometimes 12 hours, depends on the job. But believe me, they have to do that. Otherwise, all women, they like just lay like that, go to the pool, take care about their skin, take care about their beauty, to be, yeah. They are not happy doing that. Nope. But they have to. Yeah. That's why I say they are the strongest women in the world. Okay. I'm going to give you a small example before you finish this video. I know it's we get so long. Okay. Hey, let's say from your country, with no offense, imagine that's a Korean girl, she has,
she has to work two or three shifts a day. What's she gonna do? She will not accept that. No, I think it's my opinion. Maybe imagine she worked like 16 hours a day. She tried to find another each job. If there's no even option. Even for men, I don't want to do this. So if there's no option, if there's no option, she will work. Yeah, she has to. Right? This happened in the state 60, 70 years ago. Okay. So after 60, 70 years ago, until now, it's become like it's our mentality. Mm-hmm. It's okay. Mm-hmm. It's okay to work inside, mm-hmm. next to the man, to work in mines, mm-hmm. to be miner, to be digger, mm-hmm. to be whatever she wants. Mm-hmm. It's okay. That's the difference. More, we have more experience than any country in the world. That's my opinion. Okay. Right. Thank you for this. You're welcome. 단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단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여자들이 남자들과 하는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되었나라는 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역사적인 거를 배제하고 단순히 수치만 보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여자들이 아마 이혼율이 높았기 때문에 미혼모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미국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더 남자가 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진출을 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많은 여성들이 있어서 더 그런 파워를 가지고 남자들이 하는 일이라면 여자들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출형 그런 제조업 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산업이 우리나라를 좀 먹여 살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제조업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또 그쪽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가 남녀 임금격차가 37%가 난다고 해서 그 수치만 보고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남녀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남녀 임금격차는 줄어들어야 되겠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위해서는 물론 무작정 여자들 보고 남자가 하는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서 너희들도 여자들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군에 뛰어들어라. 육체적인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해라 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다 그 가치관에 따른 거거든요. 나는 돈 조금 받는 대신 좀 쉬운 일 할 거야. 나는 돈 조금 받는 대신 위험한 일은 하기 싫어. 그거는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달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임금 격차가 많이 나니까 그걸 줄이기 위해서 더 힘든 일이나 위험한 직군으로 일을 더 하고 지원을 해라 라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지금 헤비 인더스트리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직군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갭이 줄어들 수 있게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은 아마 차차 그런 여자들이 좀 더 파워풀한 여자들이 그런 파워풀 그리고 진취적 그리고 야망을 품은 여자들이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해서 좀 더 여자들의 위상을 높였으면 좋겠고요. 남녀가 이렇게 뭐 내가 더 손해다 너가 손해다 요즘 남녀 여혐이 심한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좀 더 다 더불어서 잘 사는 우리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역 갈등 뭐 이런 게 심했었는데 뭐 정치적인 염 거기다가 남녀 갈등까지 이렇게 심해지면 정말 해 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로서의 아까 그 단도 얘기했지만은 남자와 여자는 엄연히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고 또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 정말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주어진 대로 일을 잘하고 또 여자는 여자라는데 또 남자가 가지지 못하는 아름다움이라든지 뭐 아름다움이라고 하면 또 요즘 페미니스트 관련해서 왜 아름다움이 여자의 전유물이 돼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여자가 남자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여자가 갖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여기서 자세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이렇게 센스티브한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지 않는데 저는 다름이 무조건 있고 그 다름이 어떨 때는 남자가 더 좀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이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좀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자에 있어서는 여자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장점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발전시켜서 남자 여자 다름을 잘 융화해서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자 사회에서 맞춰진 자기 본분 역할을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위험한 사람들만큼의 원하는 돈을 원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주어진 이런 자리 내가 하는 요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대가는 이것이야. 그거를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물론 불공평한 거는 저희가 그걸 쟁취해야 되겠죠. 하지만은 인정할 누가 보게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을 하고 또 그 사람들에 대한 힘든 거를 또 인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힘든 걸 했으니까 그만큼 가져간다. 지금 경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는 것이 좀 더 우리 사회를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